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진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서 3월. 시간 너무 빠르지 않나요? 그렇게 춥다 춥다 했었는데 이제는 봄이 성큼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맞게 3월 한 달 동안의 회사 출근룩 가져왔어요. 날씨가 바뀌면서 제 출근룩은 어떻게 자유롭게 바뀌었을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고고! 3월이라니 시간 너무 빠르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일어날 때만 해도 실감이 안 나다가 오는 버스에서 학생분들이 많이 타 있는 거 보고 3월 실감했어요. 너무 풋풋하더라.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풋풋한 새내기분들을 봐서 그런가 오늘은 뭔가 산뜻하게 입고 싶더라고요. 맨투맨과 데님 가볍게 입고 박시한 트레드 자켓 살짝 걸쳐줬어요. 기본 오브 기본, 베이직 오브 베이직으로 꾸몄는데 새내기처럼 보이는 건 무리일까요? 3월 3일은 무슨 데이? 바로 삼겹살 데이! 오늘 퇴근하고 무조건 삼겹살 구워 먹을 거예요. 동기 3명이랑 사당역 맛집에서 삼겹살에 소매 딸리려고 점심으로 가볍게 샐러드 먹었더니 너무 허기지네요. 컴퓨터 화면이 눈에 안 들어와요. 오늘은 다른 회사에 미팅이 있어서 외근 가는 날이에요. 오늘은 외근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단정하게 차려입어봤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꽤나 쌀쌀해서 코트를 입었습니다. 두꺼운 패딩이랑 코트들은 지난주 주말에 정리해서 싹 넣어두었는데 요 코트는 봄까지도 쭉 입게 될 것 같아서 꺼내놨더니 오늘 같은 날 요긴하게 입게 되네요. 보통 코트는 주로 일자바지나 스키니랑 주로 입긴 하는데 오늘은 컬러를 맞춰서 울 소재의 와이드 팬츠와 매치해봤어요. 한 컬러로 통일하면 깔끔하게 출근 룩 완성! 아, 오늘 날씨를 잘못 봤나봐요. 분명 약간 쌀쌀하다고 그래서 조금 껴입었는데 이건 따뜻해도 너무 따뜻해. 곁땀 난 거 아니야? 티셔츠를 흰색으로 입길 망정이지 하마터면 오늘 가디건 못 벗을 뻔했어요. 밝은 컬러의 데님진도 슬쩍 꺼내 입어봤는데 확실히 화사해지니 전체적인 룩이 밝아진 느낌이에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요청 주셨던 라이더 자켓을 출근 룩으로 입어봤어요. 어떤가요? 자라에서 몇 년 전에 구입해서 아직까지도 잘 입고 있는 제품인데 지금 같은 날씨에 딱 티 하나에 간단히 걸쳐주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날씨가 10도 정도 넘어가는 날에는 이렇게 라이더 자켓을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또 보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 편하게 주시면 앞으로도 요청해 주시는 것들 많이 많이 입어볼게요.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라 트렌치코트를 입었습니다. 역시 봄 가을에는 트렌치코트만한 게 없죠. 비가 올 때는 살짝 두께감이 있는 트렌치코트를 활용해주시면 약간의 방수와 약간의 보온과 약간의 멋을 더할 수 있어요. 바지에는 혹시라도 물이 튈 수 있으니 어두운 컬러로 입어줄게요. 약간 쌀쌀한 날씨는 목폴라로 대처하면 겨울옷을 다시 꺼내 입지 않아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봄 감기는 특히 독하니까 꼭 감기 조심하세요. 어제 살짝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조금 더 추워졌어요. 아우터는 조금 따뜻하게 챙겨 입되 이너는 가볍게 블라우스와 가디건으로 봄 느낌 낭낭하게 줘봤어요. 이번 주말에는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봄옷들 슬슬 주문해둬야겠어요. 2월에 못 입은 살랑살랑 원피스 이제 입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얼마나 입고 싶었는지 몰라요. 아직은 한 겹만 입기는 좀 추워서 도톰한 맨투맨을 겹쳐 입고 박시한 자켓을 입었어요. 머리는 살짝 집게핀으로 집어봤는데 맞아요. 오늘 사실 조금 늦잠을 자 그래서 머리를 못 감았어요. 그래서 저보다 키 크신 분들은 지금 피해 다니는 중입니다. 오늘 팀장님께서 팀 전체에 사탕을 돌리셔서 감사 인사 드리러 가야 하는데 정수리 냄새 날까봐 카톡으로만 인사드렸네요. 너무 인사가 성의 없어 보였을까요? 걱정이네. 여러분, 오늘 회사에 새로운 신입분들이 오셨어요. 저희 팀에는 한 분이 오셨고 제가 담당해서 가르치는데 뭔가 선배가 된 느낌이라 괜히 어색하기도 하고 제 입사 때가 생각나서 몽글몽글해지는 느낌? 잘해드려야겠어요. 오늘은 하루 종일 어제 오신 신입분 때문에 동기방이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어. 저는 신입교육은 물론이고 오늘부터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에도 합류하게 돼서 살짝 정신이 없어요. 지난달에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들어가고 싶었던 프로젝트였는데 저에게도 기회가 왔네요. 앞으로 일은 조금 많아지겠지만 저는 걱정보다 기대가 더 많이 돼요. 꼭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리라! 날씨는 맑은데 바람이 조금 부는 날이라 레이어드를 촘촘히 해봤어요. 특히 봄처럼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확확 달라지는 날씨에는 이렇게 가벼운 아우터들을 여러 겹 겹쳐 입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추위도 많이 타고 더위도 많이 타서 두꺼운 옷을 하나 입기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개 입어서 추울 땐 입었다가 더우면 바로 벗어주는 식으로 옷을 입는 편이에요. 봄 같은 화사한 컬러감들의 옷들과 함께 해주니 기분도 화사해지죠? 어제보다 기온은 더 따뜻한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목폴라랑 맨투맨 조합 입고 나왔어요. 맨투맨은 제가 깔별로 사둔 브랜드 제품인데 초록색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초록색 목폴라랑 자주 입게 되더라고요. 아, 오늘 같은 날은 따릉이 좀 타줘야 되는데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오늘은 이번 주 분량을 모두 끝내야 하다 보니 코디 생각할 새도 없이 올블랙으로 가볍게 차려입었어요. 힐을 신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발표란 게 최고지 싶어서 로퍼의 슬랙스 가볍게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출근 룩 크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날은 올블랙 룩 강추해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봄 기본 코디 등장이요.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만한 아이템들로만 매치해보았는데요. 흰 티에 밝은 컬러의 청바지 그리고 블랙 자켓 걸쳐줬어요. 저는 박시한 자켓들을 주로 즐겨 입는데 조금 쌀쌀하게 느껴진다면 안에 가디건을 겹쳐 입기에도 좋아요. 신발은 자켓 컬러와 맞춰서 레더 소재의 신발로 맞춰주시면 간단히 출근 룩 완성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중간 발표가 있는 날이라서 조금 챙겨봤습니다. 중간 발표긴 하지만 많은 분들 앞에서 말 실수하지 않고 또박또박 잘 말해야 할 텐데 아 너무 걱정이에요. 어제 집에 가서도 계속 연습했는데 그대로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마무리까지 달려봅시다. 라이더 자켓 입기 딱 좋은 날씨네요. 블랙 컬러 라이더를 매번 블랙에만 맞춰 입으실 필요 없이 이렇게 화사한 컬러에 모노크롬 룩에 하나 툭 걸쳐주셔도 좋아요. 특히나 연보라 컬러는 봄에도 잘 어울리지만 살짝 차가운 느낌이 나는 색이라 블랙 컬러와도 잘 어울리죠. 라이더 자켓의 무드에 맞춰서 편안한 운동화와 함께 해주면 좋아요. 오늘 날은 맑은데 갑자기 비가 잠깐 오더라고요. 햇살이 드는 날에 잠깐 내리는 비, 여우비라고 하지 않나요? 뭔가 감성 넘치는 단어다, 그죠?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비 때문에 오늘 출근길에 치맛자르기 비에 다 젖어서 회사 오자마자 회사 에어컨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춥진 않아서 다행이에요. 프로젝트 막바지라 다들 열일하는 중 오늘은 몸속에 풍부한 탄수화물과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피자와 치킨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 배가 부르니 일할 맛이 좀 나네요. 오늘도 여유 없이 급하게 나오느라 기본템들로만 둘둘 겹쳐 입고 나왔는데 혹시나 어떤 기본템을 구비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제가 자주 보는 패션 유튜버 헤인 언니 채널에 기본템 시리즈가 있는데 그걸 정주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도 그 영상 보고 기본템 마련했어요. 오늘은 완전 봄봄하게 입어봤어요. 다들 오늘 어디 가냐고 약속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닌데 나 작년에도 이렇게 입었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저번에 시작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빠듯한 일정에 급하게 합류하게 된 프로젝트라 신경 쓸 게 정말 많았는데 무사히 마쳐서 진짜 너무 보람차고 뿌듯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진행 중인 일이나 목표했던 일 꼭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3월도 끝! 3월은 1, 2월보다 길었죠?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달에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원하시는 아이템들 데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언제든 보고 싶은 아이템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린 아름다운 꽃이 피는 4월에 또 만나요. 안녕!